전까지 아린 씨는 반찬을 직접 만들 일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음식에도 나름 일가견이 생겼다. 아래층에 시부모님이 살긴 하지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냉면집을 하기 때문에 낮엔 언제나 집이 비어있다.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씩 아린 씨는 이렇게 기특한 일을 한다. 원래 밑에서 살림을 좀 하셨었나요? 네, 셋째 낳기 전에는요. 저녁은 차렸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열애예요. 애긴 많다고 힘드시다. 빼주신 거예요. 넷째를 임신하고부터는 시부모님께 조금씩 경제적 도움도 받고 있다. 그것이 늘 감사하고 죄송한 막내 며느리 아린 씨다. 주말 아침 온 가족이 바쁘다. 아, 공주님 됐어요. 우리 지윤이가. 아직 결혼식. 엄마. 응. 근데 어제 결혼식 안 했어? 응. 왜? 저 오늘 하니까. 지윤 돌아봐. 어쩐지 오늘만큼은 동중 씨도 아이들보다 자신을 더 신경 쓴다. 고만고만한 아이 셋을 데리고 외출하는 건 사람만큼 짐도 따르는 일이다. 올 때, 갈 때 같이 앉을 거니까 싸우지 말고 앉자. 어, 앉아. 오늘의 행선지는 대구. 이런 길 안 막히니까 좋지, 자기야. 원래 막히면 안 되지, 이 시간에 나는. 그래야 마음 놓고 편하게 가고 짜증 안 나고. 차라리 일찍 가면 그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차피 아니 이제 걔 만나고. 언제 만나서. 다 인사하고. 밥을 먼저 먹고. 밥을 먼저. 그러고 왜냐면 식 끝나고 먹는 건 분비잖아. 그렇지. 내려야지. 우리 가족 모두 내려야지. 지은이 아들 지은이 내려야지. 그럼 지은이는 계속해서 못 걸어. 유모차 갖고 왔지. 못 내리게. 야, 유모차를 타고 다닐지 모르겠다. 들은 이제야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 자, 같이 사진 찍으실 분 들어오세요. 네. 안녕. 이거 알겠니? 이게 기억을 하겠니? 기억 못할지 너무 어려서 옮기면 안 돼. 친구는 이제 시작, 아린 씨는 벌써 애가 셋. 요즘 같은 세상엔 셋만 돼도 화제다. 뭐라고? 애 하나 더 나? 그런데 아빠 동중 씨의 발걸음이 빠르다. 18개월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다는 말이 팍팍 꽂히는 개월수. 이럴 땐 힘들어도 앉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아,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애를 봐야 돼서. 아, 잠깐만요! 신세대 결혼식은 개성 만점, 튀는 결혼식도 참 많다. 그런데 식을 지켜보는 아린 씨 표정이 왠지 가라앉는다. 사실 동중 씨와 아린 씨는 결혼은 했으되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다. 먼저 한가롭게 감상에 젖을 시간도 없이 막내딸 지윤이가 보채기 시작한다. 너무 난리 쳐가지고요.
다음에 또 그게 무산됐고, 그래서 뭐 내년쯤 뭐 할까 막 이랬었는데 남편이랑 그 나중에 정말 그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잘 지금 뭐 힘든 과정들도 하니까 그런 과정을 다 이겨내면 그때 이제 정식으로 서로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해보자고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애들 키우면서 좀 너무 바쁘고 결국 결혼식도 끝까지 보지 못한 채 식장을 빠져나오고야 말았다. 그날 밤 먼 여행이 피곤했던지 아이들도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 혹시 친구 결혼식을 보고 마음이 상했을까 은근히 동중 씨는 걱정이 된다. 발목 아프겠다. 구두 신어서. 오랜만에 구두 신어서 그래. 그렇지. 안 신다 신어서. 오랜만에 구두 신으니까 발목. 그래도 나는 최소한 서른 전에 끝낼 생각 괜찮아. 남들 시작할 때 우리는 끝내면 되니까. 그지? 근데 또 남들 애 낳고 할 때 우리 초등학교만 해도 정신 없어. 그래도 맑게 알아듣는 게 나아. 그렇지. 맑게 차라리 맑게 알아듣고. 나는 손이 더 저려. 아린 씨는 웬만해선 불평이란 게 없다. 그래서 동중 씨는 더 미안하고 또 고맙다. 며칠 후 병원 정기 검진을 위해 나선 길. 올 1월 1일 넷째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만 해도 두 사람은 마음의 갈등이 컸다. 하지만 곧 마음을 정리하고 기쁘게 생각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될까? 뱃속 넷째의 태명은 행운이 담긴 로또. 와, 진짜 이런 주방 갖고 있으면 좋겠다. 아니, 난 옛날 안 그러면 이제 주방에 탑니다. 야, 이런 주방 갖고 있으면 집에 도대체 몇 평 해야 되는 거야? 70, 80평 되겠지? 비닐하우스로 진짜니까? 시골에. 이런 것까진 바라지 않아. 이건 뭐야? 이제는 계획 없는데요. 이제는 계획은 없어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더 이상 있으면은 나라에 상 주지 않으면 그냥 안 하려고요. 나라에 상 주지 못할 거야? 아파트 해주면은 할게. 첫째, 둘째, 셋째를 낳도록 그렇지 않더니 넷째는 부종도 심하고 살도 갑자기 쪄서 걱정이다. 잘 뛰는데요. 심장, 척추, 위장. 그런데 초음파를 뚫어져라 보던 동중 씨. 뭐? 꽂히고 있는데. 그런 남편이 아린 씨는 신기하기만 하다. 자기는 거기 구별이 되나 보다. 나도 아직도 잘 모르죠. 난 너보다 많이 하지만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떠랴. 그저 건강하게 태어나주기만 바랄 뿐이다. 그날 밤 취업 시험 준비가 한창인 동중 씨. 그런데 잤어? 우리 피곤했지? 왜? 이제 말할 때가 됐다. 뭐? 사실을 알릴 때가 됐잖아. 어머님한테? 어. 안 돼. 왜? 야, 전화상으로 말하기 그래.